사람들도 우리 어머니 집 오면 들어오는 입구부터 포근하다고 그러던데 선생님들도 포근하신가요? 아니 저는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요. 진짜 엄마 집 느낌 있네요. 밥 먹으면 더 식사하시면 이제 더 엄마 집이요. 이거 다 심으신 거예요? 네. 이것들요? 네. 아 너무 예뻐. 탐구하고 다 심었어. 아 여기서 공연하는 분위기 너무 좋겠다. 네, 여기다 여기다 놓고 일부 네, 이제 그래서, 보고. 네. 제 고향 빛고을 광주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양림동은 누구에게나 추천해주고 싶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신다면 5월 어머니 집에 꼭 한번 들러보길 권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무심히 그 앞을 지나치다가도 곱게 펼쳐진 잔디마당과 간결하면서 단아함을 풍기는 건물의 모양새, 또 대문을 대신해 세워져 있는 독특한 구조물에 이끌려 저절로 발걸음이 멈추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5, 6, 8이에요. 이게 8자고 미완성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둥에 8이잖아요. 네. 아직 5, 6, 8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성으로 이게 두 개를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5, 6, 8 진실 규명이 다 되거나 책임자 처벌이 되면 이것도 이런 원상으로 다 되겠죠. 지금 미완성이죠. 미완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방문객들을 푸근하게 맞이해주는 5월 어머니 집의 이명자 관장과 김영미 사무총장. 물론 이 집에 새겨져 있는 역사의 의미를 들려주는 일도 잊지 않습니다. 이름 다 있죠? 예, 우리 그 우리 어머니 집을 이 집을 지을 때 우리가 기금으로 지었는데 지을 때 이제 이 벽돌을 한 장씩이라도 하신 분들 저 밖에랑 다 있어요. 이거 뭐예요? 제이 카치아 피카스? 거기 저기 외국 분이신데요. 카치아 피카스 이분도 많이 그 5.18 관련된 소식을 많이 외국으로 보냈던 선생님이세요. 5.18 민주화 운동을 목격하고 그 참상을 세상에 알리는 데 앞장섰던 카치아 피카스 교수부터 헌틀리 목사, 윤공이 대주교와 조비오 신부, 이희호 여사 등 많은 분들이 이 집을 짓기 위해 마음을 보탠 이유는 여기 모여 서로를 의지하게 될 5월 어머니들이 세상의 칼바람에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진실을 향해 나아가길 바랐기 때문일 겁니다. KBS 1라디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5월 어머니 희망의 꽃으로 피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철민입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5월 어머니들, 제 고향 강주에서는 정말 유명한 분들입니다. 1980년 5월 이후 강주에서 민주화 시위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 맨 앞줄에 섰습니다. 흰색 소복을 떨쳐 입고 태상 같은 기계로 무장한 어머님들, 정경들과 치열하게 대치한 어린 학생들을 감싸 안으며 이렇게 늘 한 말씀 하신다죠. 아그들아 물러나 있거라. 인자부터는 엄니들이 나설랑께. 전 씨가 차량에 내려 몇 걸음 만에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5월 단체와 시민들은 법정 근처로 다가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5월 어머니를 비롯한 5월 단체들은 전 씨가 법원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지키며 전 씨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혹여 80년대의 광주를 잘 모르는 분이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집회 그리고 재판이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온몸으로 호소해온 어머님들을 아마 뉴스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5월 어머니 집 이명자 관장의 말입니다. 저희 5월 어머니 집은 80년 5월에 자식을 잃거나
부모를 잃거나 동생을 잃거나 했던 여성들로 구성된 올어머니회로 1980년 후반기에 구속자 가족들의 모임이 있다가 그 다음에 부상자, 그 다음에 유족, 그래서 뭉쳐서 2006년도에 정식으로 올어머니회로 되는 거죠. 어머니들이 그동안에 갖고 계셨던 트라우마들이 많아서 서로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서로 보듬어주고 늘 했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올어머니 집 편안하게 된 거죠.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작된 민주화운동은 지극히 평범한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군사 독재에 맞선 역사적인 시민혁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불의에 맞서 촛불을 드는 시민의식이 40년 전 광주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이 결코 지나치지 않겠지요. 하지만 이 땅의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희생이 있었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사죄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월 어머니들의 마음에도 지울 수 없는 피멍이 남아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맞이하는 40번째 5월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인형학 속을 파내고 풀칠하고 페인트 칠하는 것까지 할 거예요. 우리 신랑. 예, 셋이었는데. 우리 신랑 임수준 씨요. 근데 지금 만드는 기분이 살아서 지금 손을 만든 것 같이로 마음이 벗겨지네요. 그냥 그때 모습이잖아. 그때 40년 전. 37. 그때 한복 입고 행진을 한번 갔었어요. 뭐다 유족들이. 근데 거기서 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저러고 잘생긴 양반이 돌아가셨네. 아이고, 고생했어요. 그들하고 서울 사람들이. 그게 지금 살아서 만지고 있는 생각으로 지금 만들었다고요. 살아서 와갖고 지금 우리 애기들하고 같이 손잡고 다닌다고 하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윤삼네 어머니는 민주항쟁 당시 아들 셋을 남겨두고 야속하게 세상을 떠난 남편 임수춘 열사의 40년 전 얼굴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아들 고2 때, 고2학년 때 우리 아들을 또 다시 이렇게 만들어보고 만드니까 재밌어. 40년 전 세상을 떠난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인형으로 만들며 이렇게라도 다시 어루만질 수 있는 것에 흐뭇해하시는 장삼남 어머니. 그 80년 당시에 활동했던 남편 얼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있듯이 손수 이렇게 손으로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언제 코를 만져보고 눈을 만져보고 그랬겠어요. 근데 이제 이 작업을 하게 돼서 코나 눈이나 귀나 머리나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또 만져보면서 저는 이제 여보라고 불러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불러보려고요. 여보 사랑해요. 여태 우리가 살면서 서로 사랑한다는 말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살았는데 또 이런 기회가 와서 손수 내 손으로 만들면서 코도 만지고 입도 만지고 볼도 만지면서 이제 옛날에 지냈던 그때 그리 잘해줬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젊은 시절의 남편을 만들며 이제야 사랑한다고 고마웠다고 속상해는 이양란 어머니. 5월 어머니들은 희생된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나면서 더불어 잊고 살았던 자신의 지난 삶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들의 잊고 살았던 꿈과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은 또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꾸준히 해온 미술 작업을 모아서 연 생애 첫 전시회, 강주 여성가족재단 허스토리 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는 내 안의 그녀 5월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작품들을 만나보실까요? 그럼 이렇게 세 분이서 같이 오신 거 처음이세요? 네. 네. 아, 처음이시구나.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이거는 네. 어떤 분이? 이것은 합자. 합자. 네, 전부 합자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었어요. 5명씩, 6명씩 합해서 이렇게 한 작품을 만든 거예요. 연구대로. 네. 성품대로 이렇게. 이 관람객들에게 하나하나 작품을 설명하는 어머니들. 오늘만큼은 희생자의 가족이 아니라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작품을 조심스레 선보이는 미술가로 당당히 서 계십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어머니들 안에 있던 그 여자를 꺼낸 거. 우리 향란 어머니 아기 때 이렇게 양쪽으로 머리 이쁘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쁘게 묶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기저귀에 머리도 하고. 그리고 이 목이 긴 거는 12년 형을 받아 우리 남편을 기다리다 목이 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끼기에서 목을. 보시면 이게 다 어머니들이 직접 저는 손가락 하나도 안 되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말로만. 아무렴요. 우리 어머니들은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면서도 종이를 붙이고 색을 칠하며 뚝딱 작품을 완성해내셨다죠. 그 과정을 아이처럼 마냥 즐거워했다는 우리 어머니들. 지난 4년간 어머니들과 미술 작업을 함께 해온 정진영 작가의 말입니다. 다 똑같은 할머니일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다 다른 그 여자들이에요. 그냥 여자. 당연하게 수순대로 이렇게 가서 아름답게 이쁘게 꾸미고 진행되고 이렇게 살아야 될 뿐인데 그 상처로 아픔으로 고슴도치처럼 당하기만 하고 이렇게 했던 그 안에 있던 것들을 저도 발견을 했잖아요. 수업하면서. 그러니까 나이만 먹었지 그 안에 갈고 닦지 않았던 그 열정, 재능, 꿈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당신들도 작업하다 보면 그 안에서 결국은 아픔이 나와요. 당신들 이렇게 재밌게 꽃도 그리고 새도 그리고 막 반짝이도 하고 금색 음색도 칠하고 막 화려하게 하면서도 그 안에서 내 남편을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식을 그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당신들의 상처이기 때문에. 크레파스와 색종이, 물감을 집어들면서부터 어머니들은 서서히 자신만의 표정과 색깔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아온 발랄함을 스케치북에 마음껏 담아냈는데요. 어떤 작품을 만드셨는지 어머니들께 직접 들어볼까요? 윤산네 어머니, 이건 어떤 그림인가요? 이것은 어찌냐면은 우리 신랑이 젊어서 돌아가셔서 마음이 항상 하루도 잊어버릴 날이 없어.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본 게 새라도 돼갖고 후월로 날아다니면서 나부랑 같이 춤추고 다니면서 온 세계를 달아다니면서 재밌게 한번 살다 살으라고 늘 돌아가셨어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새를 만들었어요. 나비를 그러니까 나비하고 같이 후월로 날아다니면서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못다 먹고 못다 입고 고생하고 젊어서 가셨으니까 그러기라도 살으라고. 주황색 바탕에 하늘색 날개를 펼치고 있는 커다란 새가 화사한 꽃밭 위를 날고 있네요. 이 새의 이름은 희망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희망입니다. 계속해서 이양란 어머니의 그림 만나볼까요? 여기 제목이 있어요. 네. 예수님은 나의 참 좋은 친구 그렇게 해놨는데 처음에는 그 어린 소녀를 했었는데 그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다 보니까 다른 소녀가 아니고 바로 향란이더라고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소리가 이거는 다른 소녀가 아니라 향란아 너야. 이 비는 세상을 내가 의미를 했거든요. 세상 노랑 파란 우산도 있고 빨간 우산도 있지만 노란색을 칠하는 거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마음을 표시했고. 하늘색 비가 내리는 가운데 노란색 우산 안에서 활짝 웃고 있는 이 소녀가 바로 이향란 어머니십니다. 이번엔 박유덕 어머니의 그림을 만나볼까요?
집들이에요? 나무들도 이렇게 울창하고. 서로 서로 우리 사랑하고 살자고 곰, 같이. 네, 곰들. 곰들. 네. 마법의 꽃밭이라고 그려주셨네요. 예, 네, 아, 마법의 꽃을 한번 그려보자 그래갖고 이렇게 그런 거예요. 애들 밥해주고 살림하는 틈틈이 이 그림을 그렸다는 박유덕 어머니. 어머니 마음속에 품어두셨던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애 첫 전시회를 연 어머니들 어떤 기분이실까요? 박유덕 어머니와 이양란 어머니입니다. 너무 뿌듯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리고 그릴 때는 그저 그리라고 이렇게 이러고 그리는데 하나하나 보니까 전부 뜻이 있고 너무 마음이 기쁘고 전시회 해놨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학창시절에나 그림을 그리고 몰감을 해왔지 얼마나 엄마들도 안 해봤잖아요. 가족을 잃은 아픔과 긴 싸움의 상처들로 혹시 어머님들 마음속이 어두운 색으로 가득 차 있진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이렇게 밝고 알록달록한 색들이 숨어 있다니 참 기쁘고 놀랍습니다. 이런 분들이기에 우리 사회 곳곳에 힘들고 아픈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힘 또한 가질 수 있었던 거겠죠. 마스크와 앞치마를 두른 5월 어머니들이 아침 일찍 주먹밥 만들기에 바쁩니다. 24시간 동안 비상체제로 코로나19 치료에 나서고 있는 대구 계명대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해 나눔과 연대의 상징인 주먹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5월 어머님 하면 주먹밥, 나눔, 또 서로 베풀고 또 대동정신이잖아요. 그게 주먹밥에 갖고 있는 거고 또 광주의 정신이에요, 사실은. 이번에 대구 코로나19로 또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계셨잖아요. 518개를 저녁 내 잠 한숨도 안 자고 직접 싸가지고 또 보냈어요, 어머니들이. 따뜻한 사랑의 도시락이죠, 소위. 잠도 안 자고 싸서도 피곤한지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들이 아주 즐겁게 그 선생님들 건강하시라고. 아마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5.18 민주화 정신이 곧 우리 사회의 공동체 정신으로 자리할 수 있었던 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북돋아온 5월 어머니들 덕이 큽니다. 어머니들의 나눔과 배품의 대동정신은 강주를 넘어 아픔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공식과 비공식적인 만남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무슨 세월호 참사 그 진상규명하는 꼭지꼭지마다 상황들이 있을 때 그분들이 아마 암암리에 왔다 가셨고 연대하는 차원에서 공식적인 행사는 사실은 협의회 병부하고 이렇게 연대를 하신 5.18 주기 행사 때 이런 거는 이제 가족 협의회로 연락이 와서 해서 가족들이 함께 움직이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재욱 엄마 홍영미 씨와 호성 엄마 정부자 씨가 기억하는 5월 어머니들입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이듬해부터 매년 봄 5월 어머니들을 만나왔습니다. 당신 원통함은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소. 2014년 진도 팽목항에 걸린 5월 어머니들의 펼침막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호성 엄마 정부자 씨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5.18 어머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처음에는 내 자식이 왜 이래야 돼? 내가 왜 이래야 돼? 이러다가 이 사회가 왜 이래야 돼?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사회는 똑바로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분들이 지금까지도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분노로 싸웠으면 내가 지쳐가지고 내가 아파서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이 씨앗이 새로운 씨앗이 나겠다라는 그 희망이 있으니까 그 희망을 보고 이렇게 싸워 나가는 거지. 그 희망의 싹이 있을 거라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싸워오지 않을까. 앞서 5월 어머니들이 세월호 어머니들에게 쓰러지지 말라고 당부한 것처럼 세월호 어머니들도 5월 어머니들이 그저 건강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제발 건강하시라고. 지금 60이고 70이시면 정말 건강하셔야 된다고. 그 위안부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거 사과 못 받고 그렇게 싸우는데 못 먹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신다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걸 눈으로 보고 가야 나중에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식구들 만났을 때 할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서 건강하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항상 들은 얘기예요. 건강해야 싸운다. 우리도 들은 얘기다. 5월 어머니들의 연대의 손길은
국경을 넘어 저 멀리 아르헨티나까지 닿아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는 아르헨티나 5월 광장의 어머니 해와 만나고 미얀마와 필리핀의 국가폭력 희생자 유가족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아픔을 껴안습니다. 역사와 문화, 언어를 뛰어넘는 5월 어머니들의 선한 영향력은 노래로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꾸린 합창단은 지난 11일 금남로 전일빈 등의 재개관식 때도 무대에 섰습니다. 5월 어머니 집의 김영미 사무총장입니다. 5월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사실 글도 잘 모르시고 악보도 모르고 저희가 혼성으로 이렇게 뭐 파트를 나눠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들 마음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 감정을 실어서 부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달이 더 잘 되고 많은 분들이 좀 힘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이런 그 어떤 무대나 그런 데는 가지 않고 좀 의미 있는 무대들 뭐 6.15 육시방쟁이랄까 그런데 나들아 동기들아 모여서 함께 나가자. 검정 치마와 흰 저고리를 차려입고 노래를 부르는 어머니들. 시위 현장에서 온몸으로 익힌 그 투박한 노래들에 위로와 사랑 그리고 희망이 담깁니다. 어머님들이 어느 자리에서나 빼놓지 않고 부르는 곡이 5.18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인데요. 이 곡을 만든 김정률 작곡가는 5월 어머니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5월 어머니들의 오랜 친구인 김정률 작곡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5월 어머니상은요, 자체로는 아마 굉장히 적은지 모르지만 상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디 노벨 그런 상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왜냐하면 5월 전체를 같이 쭉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어머니들은 가장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힘을 모아서 5월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하고 인정해주는, 그 어머니가 인정해주는 상은요, 일반 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노란이 다시 피어도 그대는 오시지 않네. 모란처럼 붉게 타버린 그대의 이름 불러도. 지금 흐르는 이 노래는 2016년 김정률 작곡가가 5월 어머니들에게 헌정한 모란이 다시 피어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4월 말쯤 되는데 뭔가 어머니들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노래를 하고 만들고 싶다라는 두 마디에서 네 마디에 해당하는 악상이 떠오른 거예요. 그 악상을 가지고 전개를 시켰더니 서정적이면서도 괜찮은 노래가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또 마침 이제 모란이 막 피기 시작하는 때인데 저 붉은 모란을 봤을 때 우리 어머니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머니들이 이미 떠나버린 자식들이나 떠나버린 남편, 그분들을 생각하지 않을까. 특히 5월달 되면 모란이 엄청 붉거든요. 그 붉은 모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5월 어머니들이 짊어지고 계신 진실의 무게,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 역할이 이런 것이지 않겠냐며 용기 있게 40년을 뚜벅뚜벅 걸어온 어머니들. 이들의 마지막 바람은 무엇일까요? 이양란 어머니와 윤삼례 어머니 그리고 박유덕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장했던 진상규명이 확실히 되고 책임자 처벌이 돼야만이 그나마 우리들의 응어리가 풀리고 그때부터서 우리 어머니들의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도아이가 와서 마을동 와서 한나 사대문 오면 좋겠다. 나는 이참에도 그랬거든. 감옥이라도 넣고 우리 5월에 이렇게 애고간 이 법이 하루속히 이루어졌으면 그 소원이에요.
이거 제목이 5월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예요. 우리 어머니들의 5월에 묻어두었던 옛날 꽃들이 새 꽃들, 새 열정들을 만나서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좀 그 5월 40주년 민중항쟁 그 의미도 있거든요. 이제 꽃이 활짝 피어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어머니들 마음에 있는 응어리도 좀 없어지고. 5월 어머니들의 작품 전시장에는 이번 전시의 제목이 된 5월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어머니들이 손수 만든 별과 달과 새가 걸려있는데요.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곱게 말려진 꽃잎들이 담겨있습니다. 어머니들과 함께 미술작업을 해온 정진영 작가의 말입니다. 꽃은 이렇게 살아있고 이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저 이 옛날에 가졌던 그 나의 꿈, 재능 이것들이 이미 말라서 깊이 묻어뒀던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이 꽃이 이게 어머니들을 뜻하는 꽃이거든요. 엄마들이 이제 내년에는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유롭게 더 열정적으로 작업하라고 그런 한때 생생히 빛을 발했던 꽃들도 언젠가 시들어버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머님들이 아픔을 딛고 피워낸 꽃들은 매년 새롭게 피어나 우리 사회 곳곳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 따뜻한 품으로 껴안았습니다. 40번째 봄. 올해도 어김없이 5월 어머니들의 꽃이 피었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꽃은 오늘 또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이들에게 향기롭고 환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는 나만 그런 줄 알고 집서 입만 꼭 닫고 그렇게 살았지. 근데 여고 아버님과 다 나 같은 사람들이구나. 친형제가 보면 더 좋고. 이제 소위 말하면 그렇지 아픔을 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왔지요. 지금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서 세월호도 이렇게 안으고 그랬죠.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아픔들이 똑같은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가족을 잃은 아픔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네. 마음으로 품었죠. 네. 함께 우리가 가서 투쟁을 못해 주더라도 네. 우리가 그 아픈 마음 같이 품고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일라디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5월 어머니 희망의 꽃으로 피다. 지금까지 기획 이연희, 연출 이수민, 송지민, 글 구성 김진영, 내레이션의 배우 박철민이었습니다.